예, 우리 이제 아침 탁과 끝나고 이제 밥 한끼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메뉴가 있네요. 예, 여기 엄청 오래된 또 오래된 국수집이라고 합니다. 오, 센야이미, 긴 센야이. 예. 치안칸에서 조금 오래되고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예. 아침에 이제 사이밭 드리고 탁밭 드리고 이제 아침 블랙버스트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치안칸에서 나름 유명한 옛날 국수집. 예, 게이티아오 모란, 게이티아오 모란이라고 합니다. 모란이 옛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이티아오 모란 집 왔습니다. 나름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게이짭 센야이 며칠 전에 우리 이제 먹방으로 한번 영상 올렸던 게이짭 유안하고 비슷한 건데 오늘은 이제 면을 우리 한국에 보면 국수 우동면 비슷합니다. 이게 센야이거든요. 센야이. 센은 면이고 야이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면을 연 국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짭 센야이 먹겠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이걸 갖다 까오삐약이라고 합니다. 까오삐약. 예. 게짭 센야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지. 그 다음에 예. 굵은 면이 들어간 태국 게짭 센야이. 올라망 씨가 초이스한 아침 메뉴는 쭈누아. 쭈누아. 예. 태국식 이 팥빙수, 빙수 같은 이제. 투얼리가. 아니 쓰냐? 쭈누아. 오늘 먹을 음식은 이제 라오스 말로는 이제 까오삐약. 까오삐약이고요. 여기 태국 음식 이름으로는 이제 게짭 센야이입니다. 센야이. 한국의 우동면하고 비슷합니다. 이 면도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쫄깃쫄깃합니다. 무슨 맛이냐면 한국의 그 좀 죽 같은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걸쭉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국물이 있는 음식은 저는 추천드릴 때 먼저 이렇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국물 맛을 보고 담백합니다. 국물 맛을 보고 바라 태국식 젓갈이죠. 남바 같은 거 여셔도 되고 개인마다 틀립니다.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요거는 고추. 아 이건 엄청 매운 고추입니다. 매운 고추. 아니 펫막막. 이게 미흐아. 보통 유명한 모란 게이티아오 설탕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남송 식초입니다. 식초도 조금 넣어주면 상큼한 맛이 납니다. 요렇게 기미에 따라서 이건 게이티아오 모란 집에 보통 오래된 국수집에는 이 고춧가루를 씁니다. 이 고춧가루는 일반 고춧가루 틀리게 색깔이 완전 까맣지 않습니까? 엄청 맵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 고추가 조금 맵기도 맵지만은 금방 그 게이티아오 모란 이런 오래된 국수집에 쓰는 금방 고춧가루 이거는 색깔이 검붉은 색깔이 고춧가루는 엄청 맵습니다. 아니 여기 안에는 고기도 들어가고. 여러분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오케이. 맛있네요. 죽이 걸쭉하게 수프가 걸쭉하게 한국식으로 보면
수프식. 수프식 누들. 죽 같은 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마시 것도 이제 바꿔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오, 아오, 딱게요. 이 살라이. 좀 누아. 좀 누아. 누아. 아, 좀 누아랍니다. 좀 누아. 요거는 팍궁파이 된 그 채소. 좀 누아. 면은 저는 센야이. 센미. 제일 큰 면을 썼고. 아니, 요거는 센미, 우라망 씨가 먹는 면은 센미라고 합니다. 센미. 센미는 센렉이 작은 면입니다. 그건 스몰 누들. 제가 초이스한 거는 빅 누들입니다. 라지 누들.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국수집에 국수를 시킬 때 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건 좀 단맛이 나는 우라망 씨가 좋아하는 맛이네요. 전체적으로 동남아 국수 수프가 국물이 좀 단맛이 나지만 요거는 이제 색깔도 핑크 색깔로 시샤부, 시샤부 핑크 색깔이죠. 핑크 색깔인 것처럼 이 비주얼 같은 맛입니다. 좀 달콤한 면입니다. 이건 돼지고기고요. 우라망 씨 표정 보니까 저 새끼 엄청 묵네 이런 표정입니다. 여기서 막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걸럴. 그럼 이제 팝풍 파이댕 모닝 걸러리 아삭한 맛도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깨짭 센 야이가 좋습니다. 센 야이가 한국에 보면 우동면하고 비슷합니다. 쫀득쫀득하면서 씹는 식감도 있고 좋습니다. 아니 까이버 무버. 응? 신 까이버 신 무버. 무버? 응응. 네 하면 없지 응? 네 하면 없지. 여기 보면 면도 다양하네요. 센 야이도 있고 센 렉 미 미 센 렉도 있고 그 다음에 가오놈진이라는 우리 보통 국수 같은 거 국수면 같은 거 우리 솜땀 먹을 때 같이 하얀 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아 고추가 들어가니까 엄청 매콤하면서 맛있습니다. 네. 가격도 싸네요. 네. 가격도 보통은 일반 스탠다드는 30바. 제가 지금 먹는 거는 피셋 투아이아이. 한국으로 하면 꽃배기. 꽃배기는 40바입니다. 40바는 뭐 한국 돈은 한 1,500원 돈. 센야이가 이렇게 면이 이렇게 굵어서 그런지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게 짧게 이렇게 끊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나서는 처음부터도 숟가락으로 먹으면 편안합니다. 역시 고추를 넣으니까 얼큰하네요. 몇 말씀드렸죠. 태국에는 이렇게 그릇에 입을 대고 이렇게 먹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딱 긁어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요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지금 떠나도 돼. 예, 가격도 엄청 쌉니다. 여기 보면 일반이 30바트, 그 피셋은 40바트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국수 종류고요. 예, 요 할머니가 옛날부터 하신 분 같네요. 여기 게이티아오 모란이라 모란입니다. 모란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됐다는 말이거든요. 게이티아오는 그 태국식 국수고. 예, 아침에 오니까 한산하고 여유롭고 좋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고명들, 요 다양한 누들들. 아까 우라마시에 먹은 샌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